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1일 주간 DH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미쳐 날뛰고 있어요. 밤 11시예요. 국립중앙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 지원 대상자를 연계과제 수요 조사를 실시하네요. 어떤 내용이죠?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작년부터 이제 디지털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이게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국립도서관의 원문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인문학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고, 학부생 이상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자료를 뭐 국립중앙도서관 써보시면 알겠지만 원문을 바로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보통은 원문 자료를 보려면 직접 찾아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온라인상으로 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이번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고, 연구 데이터 어떤 걸 쓰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거기 안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워낙 많은 데이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랑 연계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금 다시 다음 탭 보면, 이제 고문헌, 특히 이제 근대 자료, 구축 자료 중에 이제 다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매년 조금씩 일부를 계속 풀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대상은 청춘, 가톨릭 청년, 조광 문장, 이런 책이 있고, 뭐, 저기서 조광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주요한 문학 작품들이 실린 잡지고, 그래서 조광 같은 거는 저도 좀 탐이 날 정도로 대단한 책 중에 하나고, 제일, 뭐, 양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아마 근현대 문학 혹은 한국사 연구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거죠? 따로 이제 손쉽게 이렇게 다운되는 건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게 XML이랑 JSON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제 TXT가 아니라 XML로 준다고 해가지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저게 어디까지 돼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PI로 돼 있지 않을까요? 그게 다 매칭이, 그런 태깅이 어떤 식으로 돼 있을지, 네, 한번. 파라그래프 원그 파라그래프 단위까지만 타이틀 파라그래프 그 아, 단락 단위까지만 정도만. 알려주세요. 그 구체적으로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인물 지명 뭐 이런 것까지는 식별이 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저도 모르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아마 해야지만 이제 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아마 신청하면 뭐큰 무리 없이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신청해 주셔야지 여기서도 성과가 되고 또 보람도 느껴가지고 더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필요 없으실지도 몰라도 아, 그래도 언젠가 쓰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시간 날때 신청을 하겠습니다. 4월까지니까.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저는. 뭔데요, 이게? 네. 성균 오픈 클래스라고 디지털 한국 어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시리즈 강의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총 18강이 하나하나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미 1강은 올라왔죠? 네. 그 참가한 인원은 김병준, 유인태 선생님입니다. 왜 저를 소개하기가 싫죠? 김병준 선생님? 연유를 다 이거에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퀄리티도 사실 마음에 그다지 썩 들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에 가장 수고를 해주신 유인태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김바로, 김병준 두분 선생님이 수고를 하셨지. 저는 뭐, 제가 뭘 그렇게 노고가 있겠습니까? 이 성균 오픈 클래스 디지털 한국 문학 연구에 대한 데이터 처리라는 어떤 DH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한 맥락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기 밑에 보시면 주관해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BK21 교육연구단은 지난번에 있었던 DH 겨울학교에도 같이 참여를 이번에 해서 네.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네. 그런 곳이고 그래서 저 교육연구단에서 이번에 저랑 그리고 김바로 김명윤 선생님 해서 우리 세 사람이 강연자가 되어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분들도 쉽게 정말 기초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연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오셔서 그래서 그거를 수락해서 저희가 촬영을 좀 시간을 두고 촬영을 해서 촬영한 내용을 그리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 강의 자료로 만들어서 앞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네, 이 동영상 자료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디지털 인문학적인 이야기들도 분명히 들어가 있지만 아무래도 국어국문학과에서 기획 제작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저 강연,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약간 한국어 문화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처리하는 데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사실 전공이 국어국문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도 들어도 괜찮긴 한데 국어국문학 전공자들한테는 좀더 유효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욕심은 많았지만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인 내용밖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문학 연구의 넓은 외연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많은 걸 담고자 했지만 혹시 나중에 보니까 아주 협소한 부분밖에 다루지 못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DH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한데 지금 제가 좀 민망하게 했는데 무려 공동회장을 맡고 있고요. 공동회 장으로 나왔지? 회장인데? 네, 하여간, 네. 공동장. 좀 이상하네요. 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지식공유연대의 목적은 오픈 액세스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오픈 액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OA 전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매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이제 K학술지라는 걸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아래로 조금 내려가서 이제, 네, 내려가서 김한종 선생님, 고찬미 선생님, 정종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의 발표를 하고요. 고찬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출판부에 계시고, 그래서 K학술지가 점점 요즘에 해외로도 나가고 영어로도 발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실 거고, 김한종 선생님은 TST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데, TST가 이제 오픈 액세스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 국내 학술지 OA 모델, 약간 비즈니스 측면에서 비용 측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고, 정종현 선생님은 이제 지식공유연대에 계시고 인하대에서 한국어문학부 교수로 계신데, 최근에 열린 제1회 한국현대문학자대회 개최의 뒷이야기, 그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지식공유연대 같은 경우 학술운동 단체라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저는 토론자로 참여를 합니다. 네. 공동장으로서. 왜 오타가 났지? 네, 하여튼 제가 고쳐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국대학교 한문교육연구소에서도 포럼이 하나 더 있네요. 그 중국 남경사범대학교 문학원 교수로 계신 리빈 선생님을 모시고 AI 시대 고적 지식 베이스의 구축과 응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줌으로 접속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번역 지원해 주겠죠? 일본 인문학 연구소에서 만든 TEI 고전적 뷰어네요. 요거 김병준 선생님이 올리셨는데 이거 어떻게 소개할까요? 네, 한번 클릭해 주시죠. 일본에, 여기, 이걸 제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인문정보학이라고 일단 해석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단체에서 이제 첫 번째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동아시아 그 고전을 위한 TEI 규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규약에 맞춰서 이제 뷰어를 개발한 건데, 그 내려가 보시면,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이제 뭐 아무거나 하나, 맨 위에 거 한번 교의원시 뭐 한번 눌러 보실래요? 누르면 이제, 네, 듀오가 실행이 되고, 어떤 태그 마커에 따라가지고 이제 마킹이 되는지, 또 이제 일본어 쓰기, 뭐 한자 한문도 그렇지만 이제 세로 쓰기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뷰어가 달라지는데, 저도 이제 자세한 건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XML 파일을 이제 태깅된 거를 표시해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 뷰어라고, 웹상에서 있는 뷰어라고 일단 이해를 했고, 자세한 건 저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네. IIF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연동이 되어 있고 이본들 한 번에 관리하면서 텍스트가 겐지 모노 갓다리 그거네요. 네. 그리고 그 밑에는 교이라는 건뭐 그 겐지 모노 갓다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후대 학자들이 그 교정한 걸 이렇게 한 그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표시돼 있고 그런 식으로. 아. 이거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바뀌는 거죠. 예. 판본이. 판본이 바뀌는데 아마 추후에는 이 판본끼리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당연히 만들 수 있겠죠. 판본 대조. 지금은 그냥 판본, 독립적으로 판본만 보여주는데 뭐 대조도 할수 있을 거고 이래저래 사용할 수 있는 뭐 확장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뷰어잖아요. 뷰어가 아니고 크리에이터. 플랫폼 여기까지 발전하려고 당연히 여기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거 가지고 키뉴리 선생님이 특강도 하고 막 그러시던데 관련된 내용 혹시 김명 선생님 찾으신 거 없어요? 키오노리 나가사키 선생님 말씀하시죠? 네네네. 네네네. 저도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저 키오노리 선생님, 키오노리 나가사키 선생님 뵙고 뭐 이야기는 했는데, 계속 이거를 꾸준히 같아요. 저는 이제 트위터상으로 만나게 됐고, 실제로 그 작년에 카이스트에서 초청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고전 데이터를 어떻게 XML 파일, TEI 하는 거, 그리고 약간 그 동경대나 이런 주요 대학에서 일본 서적, 뭐 동아시아 서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일본 서적을 어떻게 그 TEI 규약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본만의 어떤 고유한 태깅 법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실제 어떻게 더 진행이 되는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영어 이름이네요. 조은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This was Paris in 1970. 와, 못하는 척. 와, 진짜. 기본적으로는 1970년대에 뭐 수집된 뭐 다섯 개의 다섯 개를 5천 개의 칼라 사진들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5개요. 5.000개. 이제 소수점 3개 표지. 네, 제정신이 아니네요. 그래서 유인태 선생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매개한 도시 인문학이 디지털 인문학의 차원에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나중에 소개를 해주시겠죠.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1564년부터 1565년 사이에 항구나 항만 관련해가지고 조사했던 뭐 문헌들이 있나 봅니다. 그 문헌들을 GIS에서 이제 표현을 해준 것 같은데요. 유인태 선생님은 이거에 대해서 고문헌 자료 대상의 기초 연구로서 웹 GIS를 활용한 데이터 편찬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는 뭐 유인태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